쿠키런 킹덤 쿠키 왕국. 야, 쿠키 왕국. 쿠키 왕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 했죠, 했죠. 준비 잘하고 있죠? 아, 그럼요. 아, 저는 21세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서. 부모님의 아빠 부딪히는 그런 환경. 너 디저트 뭐였냐? 크림 브렐레. 크림 브렐레 꿈꾸고 이게 뭐야? 크림 브렐레가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자, 저는 위기의 찬 순간 나타난 BTS 멤버로 제이홉을 뽑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직업은 프로 응원러입니다. 이렇게 예, 개구리한테 도망치고 있을 때 뒤에서 힘내라 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놀리는 거 아니야? 힘내라! 아니, 아니에요. 힘내라! 죽기 직전 시간을 멈춰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힘내라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힐러 같은 존재라 보면 되죠. 좋네요. 자, 저는 이제 정국이. 아, 정국이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피지컬로 다 승부합니다. 아, 표정도 똑같다고. 와서 그냥 와서 원투 숙박으로 악당들을 해결하는. 예. 저는 전 슈가형으로 했습니다. 아, 표절이네. 그거 표절이네. 무슨 소리예요? 형 어떤 능력 부릴까요? 형 나랑 똑같잖아요. 형 뺏겼죠, 형 망토. 아니. 너 진짜 아까 이거 할 때 그거. 아니, 형 나랑 그림 똑같아. 자, 설명해 보세요. 궤도들로부터 네. 암이 마음을 지키는 종이 기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형의 능력은 뭐 앞구르기 이런 거 넣었어요 일단은. 저 지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검격이네. 네. 아, 검격. 아, 검격 지민. 지민이가 한번 나와가지고 카림 몇 배인가요? 맵 한번 그냥 통째로 다 쓸고 다음 스테이지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 그 비행기 게임 하면 폭탄 한번 딱 쓰면 맞아, 전체 다 터지는 거. 그렇지.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거기 있는 호수에 있는 붕어들을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호수신이구나. 그렇죠. 맵에 등장하면 이제 물로 거기 있는 걸 다 쓸어버리는 화두의 이게... 신 좋네요. 포세이돈 같고. 그렇죠. 포세이진 진세이도 노래해주세요. 비구는 그냥 말로 끝내버립니다. 자, 빨리 끝내자. 이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이 괴물이 위축이 됩니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죽여버리는 네. 움직임이 느려져. 야, 이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BTS 멤버예요. 이건 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빨리. 자, 남준이 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봐봐. 데뷔 첫때 남준형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다. 여기까지. 아, 이제 끝나는 거. 와. 이제 되게 간결하네요. 야, 그리고 남준형 스킬 쓰면은 게임이 꺼진다고 하죠. 아예 그냥 꺼져요. 게임이 근데, 꺼지면 어떻게 근데 미션은 깨져 있어. 야, 버그 다시 같은 들어가면. 거. 그래서 사기네. 사기야. 드디어 멤버와 힘을 합쳐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죠. 어떻게 물리쳤어요? 자,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사냥꾼은 붕어 사냥꾼이 맞았고요. 하지만 호수 관리자 진의 설득으로 붕어를 풀어줘야 더 이상 그 사냥꾼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붕어빵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연못에 있는 붕어 신들을 풀어줘야. 저는 형 스토리 이해를 아예 못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붕어밖에 못. 아무튼 붕어를 풀어줘야 돼요. 보통 게임답게 개구리가 일정 횟수 공격하면 지쳐서 알아서 죽습니다. 아, 디저트들의 가장 약점이 뭘 것 같습니까? 침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기로 삼아서 이기고 네, 마지막 여기 악당한테 다시는 K-디저트를 못 해줘. 네, 어쨌든 디저트니까 먹어버리는 거지. 악당을 뜯어먹는다? 아니 근데 악당이 네가 너무 귀엽게 그렸어. 아까 슈광이라 했잖아요. 네. 이 칼을 들고 싸우는데 이 검은 설탕물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래서 동심을 훔치려온 나쁜 궤도들한테 휘두르면 쟤네들이 다시 돌아와. 맛있는 쿠키로 다시 변해요. 아, 양심 불량업자 아닌가? 차라리 시간을 돌리든가. 오! 시간을 돌리는 설탕물 컵. 시간을 돌려서. 이게 암의 동심이 박혀있대. 아, 휘두르면 맞으면은 동심을 다시 되찾으면서 유통기한이 돌아오는 거야. 살렸다. 살렸다잉. 동심이 돌아오는 검. 동돌검. 동심이 돌아오는 검. 동돌검. 자, 현실을 꿈이 이겼습니다. 네. 현실 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실현. 꿈을 실현합니다. 저는 그냥 크로플 괴물을 그냥 천천히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그들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운 그들의 히스토리를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손을 한잔 걸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야, 카운슬러 맛 쿠키. 네. 아, 좋네요. 카운슬러 진짜 잠시했다. 잠시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행복을 찾은 왕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통 과자국이 이제 지배합니다.
아~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 호떡만 찾는 거야. 아~ 근데 이런 게가 이런 먹게. 아, 저 나라예요. 전정국입니다. 전정국으로 오세요. 자, 혹시 뭐의 약자인가요? 전통. 정통 과자구. 전통 전통 과자구. 증발력 좋았어요. 어, 좋은데요? 전통 앤 정통. 와, 귀여운데? 이상입니다. 아, 스토리를 설명해 주세요. 왕국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손에 손 잡고. 미안해, 왕국 이름은 이제 고급스러워야지 멋있다고 생각해서. 예. 애쉬탈렌 왕국이라고 했는데요. 웃어 보인다. 애쉬탈렌. 애쉬탈렌 어디서 왔죠? 되게 있어 보인다. 야, 되게 있어 보인다.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없는 말일 거예요. 네. 검색해봐. 애쉬탈렌 뭐 있을 수 있어. 검색해봐. 애쉬탈렌? 네. 왜냐면 왕국 이름 다 멋있잖아요. 맞아, 막 엑스칼리버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뭐, 그쵸. 네. 어, 애쉬탈렌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애쉬... 이렇게 하면 웃기고 싶잖아. 대의 왕국은 다시 해피엔딩으로 왔습니다. 오. 아까 어떻게 그러니까 꿈을 과정이 진행한 것 같아. 아니 과정. 꿈을 실현했잖아.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네, 설탕이랑 아. 슈가, 설탕, 토마토. 어. 성이 붙어진 거죠. 막 네, 이렇게? 얘는 미스터 크림 벨레 왕국의 왕세자이자 왕세자예요. 네, 슈가로 하겠습니다. 슈가. 진짜 죄송한데 슈가 형 머리 같아요. 슈가로 하겠습니다. 붕어빵 성에 이제 진짜 붕어들을 결국 진해 형의 도움으로 풀어주죠. 야. 그 다음에 붕어 연못에는 결국 붕어빵이 떠다니는 겁니다. 붕국으로 오세요. 여기는 1년 365일 24시간 붕세권입니다. 아, 저는 지렁이들이 결국 이제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서 지렁이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네. 지하에 있는 모든 땅을 이제 지렁이들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네. 여러분 꿈틀 왕국으로 오십시오. 꿈틀 왕국. 야 좋다. 소중한 거. 그 이름 뭐냐고. 아, 진짜 디테일하다. 그 전국 있는 개발자라 이런 거 모릅니다. 이런 거 찾아서 왕국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를 뭐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림은 뭐 찾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가 그런데요? 뺏겼다가 다시 찾는 거지. 아따 불어서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쿵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잡았고 작은 것들을 위한 국. 야, 저는요 뭐 단순하게 했습니다. 야 결국 설득시켰잖아요. 야 그래 설득 다 했어? 괴롭혀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호프국은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그 왕국을 지켜줍니다. 네. 와플이 계속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와플컷을 합니다. 야. 와플컷! 야 호플국으로 하겠습니다. 호플국. 영어로 하면 호플입니다. 호플. 아 호플국. 야. 너 내가 무슨 스토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스토리가 탄탄해. 너 탄탄하지. 나도 탄탄해. 나도 탄탄해. 이거를 혼자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 그리면서. 못해. 아 네 이러면서. 야 얼마나 쓸쓸했을까. 답답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네 지금부터 한 분씩 나와서 오. 여기 캡슐 자판기에서 뽑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동화를 발표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템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은 캡슐 속 종이에 적혀 있는 아이템을 활용해서요. 자신의 왕국 동화를 구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윤기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 교환도 돼. 괜찮네. 네, 그럼 뽑은 아이템을 한번 장착하고 와보시죠. 오케이. 네. 먼저 구현 동화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근데 이게 어렵네요. 어려운 사람 먼저 시작할까요? 굉장히 쉬운데요, 저는. 아, 진짜. 호플 왕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비리리 뽕. 비리리 뽕. 옛날 아주 먼 옛날. 오, 와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플 왕국이란 곳이 있었어요. 아하. 머리 아프다, 지금. 머리 아픕니다. 이 건물들은 바로 햇빛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햇빛 에너지로 와플이 완성이 되고 뭐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 에너지로 또 와플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호플 왕국이 있었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설명이 너무 길면 안 되겠다 보니까. 호! H-O-P-E! 바로 희망이죠. 네. 네. 그들은 희망을 가지며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어느 날 와플을 뜯어 먹어버리는 그 괴물! 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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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게 와게 먹는 거 봐요. 와게 와게 먹습니다, 정말. 와게 와게. 그래서 이 존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답니다. 이 위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주는 멤버가 나타납니다. BTS의 B! 얼굴이 없네. 얼굴이 B입니다. 얼굴이 B네. 그 악당은 굉장히 마음이 여렸습니다. B가
자 빨리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설득을 당하고 착해집니다. 마음을 울린 거죠. 아~ 그 말 한마디에 빨리 끝내자. 이 친구는 또 호플국을 지켜주면서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와플들도 굉장히 생산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와플 컷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호플국 첫 타자라 좀 더 힘들었을 거야. 네. 아,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야, 얘 진짜 무슨 그 광국의 그 지망생 기자 같다. 학생 집중해야지. 칼로 그렇게 잘하면. 자, 오늘 역사 시간이에요. 역사 시간.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애시탈레 왕국. 지금은 평화롭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아, 선생님 컨셉이야? 컨셉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칼 들고 이렇게 해야 돼? 주의하세요. 저희 역사는 3000년이 됐죠. 3000년. 아미 여러분들이 과자를 참 좋아하죠. 네. 쿠키를 좋아하고요. 네. 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쿠키에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미 여러분이 3000년 전에 질문 안 받을게요. 자, 흐름이 끊기죠? 예. 네. 근데 이 왕국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죠. 이 아미들의 동심. 동심. 이 힘으로 이 왕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지만 않은 시기가 한 번 있었죠. 네. 바로 아미의 동심을 훔치러 오는 유통기한 지난 쿠키들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비밀리에 또 수련을 한 유수가가 나타납니다. 오. 30년 동안이나 네. 홀로 네. 수련을 해왔던 겁니다. 날 때부터 수련을 네. 한 거야. 아, 나오자마자 그냥 응애! 바로 이칼이죠. 이게 지나가면 동심이 다시 나타나요. 그렇죠. 이 검으로 받아준다. 적들을 파괴하고 결국 이 왕국을 지켰다는 고생하셨습니다. 애시탈렌 왕국이었습니다. 나프탈렌 왕국 멋있다. 애시탈렌이라니까요. 애시탈렌 한국의 애시탈렌이라고. 애시탈렌 한국의 대항하는 대항군 슈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뭔가 어감이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겁니다. 이게 제 성이에요. 기질을 발휘. 별 보이시죠? 슈갈은 굉장히 설탕으로 되게 가득 찬 굉장히 설탕으로 되게는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설탕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 지금 하지만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슈갈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에요. 아 그래요? 아 보석이었어요? 하지만은 왜 나왔죠? 왜냐? 자 네 오케이 아, 예, 정숙 네. 이 보석 네 없으면은 설탕이 더 이상 안 만들어져. 어느 날 네 현실이라는 괴물이 찾아왔어요. 이 꿈과 같은 왕국의 꿈을 짓밟으려고 한 현실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고독했죠. 네. 수갈 망했네요. 고독하고만.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아 현실이 나타났구나. 기승전의 전을 보여주고 있는.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왕관이 떨어뜨려졌어. 아 오케이. 이따 다시. 위협적이네요. 하지만 지민이라는 용사가 용병으로 옵니다. 아스탈렌 한국에서 애시탈렌이라고요. 애시탈렌 한국에서 용병이 옵니다. 이 용병이 현실을 희망 쪽으로 실현을 시킵니다. 와 이거를 이게 게임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보시다시피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좋아 슈국 슈갈 좀 그러니까 슈국으로 하자. 사실 이제 스모 왕국인데 이제 가르치고 이제 작은 것들을 위안이 있는 거죠. 이 왕국은 질서 정연하고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왕국이에요. 전국에 아직 챕터 3번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 대출 공부를 하러 가. 너는 따로 남아서 그리는 거 같아. 야. 뭐든지 시간으로 인해 이 왕국은 돌아갑니다. 그 왕국 안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을 컨트롤 해주는 게 바로 이 스모 저식이 뭐식인데 스모 타이머. 이게 그 왕국 그 지하실에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잘 돌아가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세상의 모든 단맛을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물건이기 때문에 엄청 달아요. 거의 뭐 여기 있는 단 것들 중에 한 몇천 배 됩니다. 먹으면 거의 뭐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점차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빌런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악당은 어릴 때 항상 쓴 거, 짠 거, 말고 맛없는 것들을 먹다가 그 단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힘을 이용해서 하나 둘씩 점차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거대한 힘을 얻게 돼요. 오, 세지는구나. 네, 이거 보면 이제 디저트 먹을 이제 숟가락이랑 포크를 이용하는 무기고요. 오, 이게 이제 단거, 단거. 이게 이제 조금의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제 발사해서 악용합니다. 오. 그래가지고 왕국에 쳐들어와서 그걸 결국 뺏어. 난리가 나. 굉장히 단 거니까. 네, 단 거니까. 자기가 딱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려 그래. 그럼 끝이야 왕국. 그래서 일곱 명 여기서. 김남준이 나오네. 아니, 처음에 남준이 형이었는데 사실 남준이 형 이제 BTS 리더지 않습니까? 네. 저희한테는 일곱 명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동그라미로 불렀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곱 명이 나타나서 친구야, 이 세상에는 음식 안에만 달콤함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달콤함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일깨워줍니다. 괜찮은데? 그래서 친구가 이제 살이 쪄서 포동포동 해져요. 누가? 그 빌런이. 여러모로 이 달콤함을 많이 얻어서 정화가 되는구나. 네, 그렇죠. 충족이 된 거죠. 탐욕스러운 그런 나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행복한 왕국으로 돌아가는. 아,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깔끔했다. 네, 그림도 너무 좋고.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았어요. 좋네요. 자,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번에 꿈틀 왕국을 팔러 나왔는데요. 지렁이 왕국이 있는데 이 지렁이들의 주 업무는 땅을 네. 네, 이렇게 만드는 그런 평범한 소심하고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네. 그 왕국의 이제 가장 소중한 게 지렁이 왕의 그 킹콩트리의 이제 젤리를 먹으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이 왕국의 전설처럼 내려와서 이웃나라 개구리 씨가 또 왕꿈트리의 젤리를 탐하려 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호프가 나타납니다. 호프가 뒤에서 힘내라 이렇게 외치면은 죽기 직전에 혓바닥이 닿기 직전에 이제 한번 살려주는 네, 그런. 네. 근데 개구리는 이제 또 이 체력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양서류죠. 네, 저희에 비해 뭐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정 공격을 하면 이제 알아서 죽기 때문에 그 점은 네. 그 점은 뭐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렁이들은 개구리가 알아서 죽고 난 뒤에 금액 감사합니다. 네, 지렁이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결국 이제 지하의 모든 땅들을 이제 지렁이 왕국으로 만들었다. 네라는 내용입니다. 멋있네요. 머리가 새하얘지네요 여기 나오면. 자, 윤경 마지막에 하고 자. 마이크 좀 걸리고 난리도 아니네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 붕국이에요. 붕국.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붕어빵을 먹을 수 있는 곳, 봉쇄권을 소망하는 그런 쿠키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바로 붕국. 붕국입니다. 붕국. 그래서 성을 또 붕어빵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서 팥이랑 밀가루랑 슈크림이 열리고 어이고. 그 붕어빵을 좋아하고 숭배하는 그런 쿠키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네. 보시면 이제 중간에 큰 연못이 있어요. 네. 이 연못에 7마리의 황금 잉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붕어빵을 만들 때 이 잉어를 보고 이 잉어의 신비함에 반해서 그거를 프로토타입으로 본떠서 붕어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이 갈색이 된 거죠. 황금색이 된 건데 아무튼 이 황금 잉어를 실제로 풀어놓고 숭배하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붕어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24K 순금을 노린 이 황금 잉어를 노린 인간 사냥꾼이 마을에 쳐들어옵니다. 쿠키들은 열심히 대항하지만 도저히 총을 가진 이 인간 사냥꾼을 대적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위기에 빠진 붕국에서 네. 바로 호수의 수호신 진세이돈이 등장합니다. 진세이돈. 네. 호수의 수호신 진세이돈이 이렇게 산신령처럼 딱 등장해서 너희 붕국의 황금 잉어들을 풀어줘야 붕국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남깁니다. 네. 그래서 쿠키들은 진세이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거대한 물보라를 이 연못에 일으켜서 연못을 넘치게 한 다음 잉어들을 호수로 도망치게 만드는데요. 연못에는 이제 잉어들이 떠났고 사냥꾼도 떠나갑니다. 엔딩은 뭔가요? 붕어 연못에는 드디어 진짜 붕어 대신 붕어를 본뜬 황금 붕어빵들을 코팅해서 헤엄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야, 좋아요. 탄탄하네요. 전정국 발표하고 나 전정국 나왔습니다. 마지막. 전정국 전통. 전통. 정통. 정통. 과자국. 과자국. 야. 전정국. 이 과자 마을에는 모든 과자들이 다 한국 전통 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추억의 호떡.
호떡 스타디움입니다. 어, 호떡 스타디움. 호떡 스타디움. 호떡 스타디움. 쌓아올린 모습. 오, 호떡 스타디움 위에서 본 모습. 호타디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타디움. 디테일하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던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어. 멋있다. 이 나라에는 성물, 약과 왕관이 있습니다. 네. 이 약과 왕관이 쓰는 자. 네. 왕이 됩니다. 어. 무법 천지였던 거죠. 무법지대구나. 네, 정말로 힘이고 권력이고. 네. 어. 무섭네요. 어. 근데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네. 굉장히. 근데 왕이 없는데 평화롭다. 네, 그런 와중에 약간 모순이네. 아, 이거 평화로운 무법지대예요. 그 평화로운 무법지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침략을 다룹니다. 이게 마카롱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닙니다. 마카롱 모양을 한 햄버거. 어. 빌런이 나타나서 이제 모든 이 한국 전통 과자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마치 베스처럼. 네. 엄마 나 햄버거 사줘. 이게 이제. 엄마 나 피자 먹을 거야. 아, 엄마 나 치킨. 어, 약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어릴 적 모습 같은.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전종국이 나타납니다. 전종국에 전종국이 나타나는군요. 큰 네. 능력 없습니다. 실제로 사이트 그냥 세요 그냥. 네. 그냥 셉니다. 어, 햄버거와 상대를 하게 되면서 네. 이거면 이제 집단으로 네. 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체력을 다 깎고 네. 이제 이기게 되는 거인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트 꼭 중요합니다. 다시는 전통 과자를 무시하지 마라. 오. 아하. 아리랑 나오면서. You know what? 애국 가처럼 손흥민 선수 나와주고 BTS 공연하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평화로운 최고다. 전통 과자의 시대가. 고래했다. 좋네요. 여러분들 제일 시간 나는 구현 동화 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그래도 붕구가 아닌가. 이 이야기 흐름과 이런 결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동화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지 않나. 개인적으로 작화의 퀄리티는 이제 전종국. 아 맞아. 아, 작화의 그쵸. 퀄리티는 아, 전종국. 전종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종국을. 전종국이요. 장 것들을 위한 곡이 네. 어, 제일 그래도 퀄리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느낌이 있었죠. 500g 살이 좀 필요해요. 네. 살들 좀 붙여주면. 누가 살 좀 붙여주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만든 왕국들은 쿠키런 킹덤에서 재현이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와우. 야, 진짜 너무하다. 자, 이게 재현이 된다고요?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나 궁금해서라도 해봐야겠어. 네. 나온 순간 열심히 깔고 열심히 하고. 오케이, 오케이. 기대할게요. 네. 슈갈 기대할게요. 슈갈. 네. 이거를 재현해 주실 많은 쿠키런 관계자분들께 정말 사과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 베테랑들인데 최고의 게임인데. 이름도 멋있고 부유하고 아미 여러분들의 동심이 가득한 나라 네. 에시탈렌 왕국 놀러 오시죠. 여러분들 꿈츠 왕국으로 오시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꿈츠리가 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 땅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많이 놀러 오십시오. 네 여러분 슈가 용사 구하고 있습니다. 네. 용사 같이 함께 전장에 나가서 후벼 파실 인원들 구하고 있습니다. 100명만 구할게요. 예, 한국 전통 과자를 이제 알리기 위한 전통, 정통 네. 과자국. 정말 구미가 확 땡기지 않습니까? 많은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전종국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달콤함들이 있죠. 네, 정말로 아름답고 달콤하고 평화로운 작은 것들을 위한 왕국 오시면은 힐링하시다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던 희망도 생겨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 가져가시고 함께 즐겁게 놀면 좋겠네요. 사실 게임은 귀여운 맛 아닌가 합니다. 네, 붕어빵만큼 귀여운 과자는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여움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붕국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TS만의 왕국 동화도 만들고 구형 동화까지 시연해봤는데 여러분 뭐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아, 사실 제가 쿠키라면 저는 호플 네. 왕국에 한번 살아보거든요. 왜냐면 저 되게 평화롭잖아요. 형이 이름이랑 비슷한데 왜 안 오려고 하세요? 슈가 대갈 같아서. 자 우리 뭐 동화 작가로 우리 다들 데뷔하지 맙시다. 네. 업계를 위해서 우린 나서지 맙시다. 네. 네. 우리는 동화 작가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동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군데군데 아주 많이 담아놨으니까 왕국에 꼭 놀러오셔서 쿠키런 킹덤에서 열리는 저희 BTS 콘서트도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요 왕국에서. 아, 대박. 저희 왕국에 놀러오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제 행복하시라고 저희도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오셔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쿠키런 킹덤에서 만나요. 전종국으로 오세요. 전종국. 영토의 것들을 위한 왕국으로 오세요. 슈가.